언니는 지금 뭐가 이거 이거? 지금 사랑하는 거지. 진짜? 야 이거 미리 한 판 돼. 610 이후 아니야? 4 아깝다 2만 올리 화장실에 볼일 보러 온 게 아니라 계란 먹으러 온 거야? 이거 버리려고 아. 너 오늘 뭐 하라고? 뭘 하는 거야? 얘는 남이 아닌 거 같은데 아 오는 거 봐 자존감 자주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우리 부족 같은 내 새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모자라. 왜? 내가 어머니 무셨어? 거기도 약해지죠, 엄마. 하늘이 엄청 뛰어나다. 그치, 이제 1학년 되는 거야. 학교에서도 까치발로 다녀요. 그렇구나. 운동을 한 자극과 정보를 나의 뇌와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경이는 각성이 움직임을 많이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. 예민함이 있는 아이. 근데 여기서 다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변화를 그래서요, 우리 우경이와 우경이 엄마에게는요, 5년에 골다치스 아이프로그 4학년 4학년이야? 아니, 제발 아, 어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 관계로 카페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. 모레부터 시험인데 너무 기숙사에서 칙칙하게 공부만 하는 게 싫어가지고 환경 변화도 줄 겸 밖에서 해보려고 합니다. 계속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하면 오히려 그것도 집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역대급으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짠! 제가 집에서 팩트를 안 갖고 와가지고 하나 샀어요. 지금 첫 개봉하는 건데 마스크에 계속 화장이 묻으니까 파운데이션을 받으면 팩트를 바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근데 이게 좋다고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저 고등학교 때 유행했었는데
누나 잠깐 해보자. 유해콩 씨. 네? 몇 시예요? 아침. 우리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? 저희 4시요. 네? 양심 어디 갔어요, 유해콩 씨? 솔직히 말해봐요. 2시요. 테이크아웃 타기엔 좀 아까운데? 오늘은 카페 몽돌에 민지 씨가 오늘 되게 예쁘게 입고 왔어요. 한병 꾸며 봤습니다. 어디 앉을래? 이런 쪽 앉을래? 아니면 먹을까? 카라멜 라떼 먹을까? 카라멜 라떼. 카페 좋다. 카페는 좋은데. 참 크네. 먹을래? 아니, 이거 먹어서 안 땡겨. 또 뭔데? 언니 드실 거야? 플레인 요거트 씁니다. 하기 싫다. 야, 근데 글씨 이거 맞아? 한 페이지에 글씨 이만큼 이거 맞는 거야? 그래서 여성 건가? 어. 얘도 보라색 있네. 보라. 아, 너무 졸리다. 나보고 사진 찍고 조금만 놀까? 이래서 또 주변에 놀았잖아. 또 나 기분 상했어. 유민이가요. 웃겨요? 야, 이거 95,000원짜리 그거냐? 얼마인지 몰라. 이거 선물 받았던 거. 아, 그래? 내가 이번에 레오제이 쿠션을 봤거든? 어. 너무 사고 싶은 거야. 어. 민지야, 너 진짜 귀엽다. 이렇게 보니까. 이렇게 보면 누구나 다 귀엽지 않아? 역시 키 큰 사람 만나야 돼. 유해콩이 사진 찍다 해놓고 인스타만 해요. 자랑. 대단한 피부, 키도 예쁘지? 제 피드 맞추기 때문에 나랑 논 거 사진을 안 올려. 뭐야? 기억나니? 증평. 아, 증평이야? 증평 카페. 아, 맞네. 안녕히 계세요.
아니 민지 씨 혼자서 찍으시네요. 어 추워. 어 추워. 야 하늘 예쁘다. 새로 생겼네. 아니 원래 있었어. 있었는데 좀 이쁘게 꺼내놨네. 그 맞아? 어. 여기 내려오시면 다 바람 나고 있는 거 같아. 재밌어. 태빈이 계단. 민지씨, 민지씨! 노을과 함께 한번 한 컷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어디 가세요? 고기 먹으러 가죠. 세연이가 생일이라. 와, 뭐야? 내가 더 이쁘게 잘 찍는 사람. 어, 야, 나 지금 완전 예쁘게 잘 나옴. 와, 뭐야? 오늘은 유해콩이 요리사네. 어머어머. 진짜 심었어. 누가 보면 방금 시험 끝나는 것 같아. 얼굴은 조체해가지고 생기자. 야 진짜 더 슬퍼.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. 나 문제 풀 때 내 심정. 맛있다. 역시 우리가 정말 맛있었나 보다. 어?
호스피스 반 정도 해서 잠깐 쉬려고 침대 올라왔는데 문 살짝 열어두는 거 봐. 무서워가지고. 뭐해? 응? 아니 너가 문 열고 간 게 귀여워가지고 찍었어. 무서워서 문 열고 간 게. A few moments later. 야 진짜 평화로워 보인다. 우리 빼고 다 평화로워 보여. 야 내가 물뿌리는 거 찍었지. 나 페인인 거 찍었냐? 야 근데 눈 오면 진짜 예쁘겠다. 맞아 여기 되게 눈 오면 좀 장관일 것 같아. 정말 가관이다. 아직 그 생각했는데. 나 혼자 정말 가관이다. 가관. 기라 그거 장관 아니야? 아니,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. 어 누가 왔네. 편의점에 이런 신기한 게 팔아서 한번 사봤습니다. 너 하나 먹어볼래? 하나? 응. 아 뜨거. 생각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. 해가 뜨나. 아이고. 진작 뜨기 시작했구나. A few moments later. 샤오미 끝난 기념으로 친구들이랑 스타크로 갈 거예요. 반 애들이랑은 내일 먹기로 했고 아직 내일 또 시험이 남은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은 룸메랑 반 친구랑 셋이서 먹을 겁니다. 시험은 공방 만큼 본 것 같아요. 근데 아는 거 틀린 게 너무 신기해요. 저는 단 맞춰보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. 왜냐면 단 맞추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그 다음날 시험 것까지 더 못 보게 돼가지고 그거 신경 쓰느라. 그리고 시험 끝난 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미 다 본 시험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. 저는 해서 시험 누구? 쇼파로. 맛있다. 너무 복잡하지 않아? 너무 복잡하고 거기서